무한군수 출마를 선언한 정영덕 전 전남 도의원이 무한반도 통합을 주장해 6월 군수 선거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. 정영덕 전 의원은 무한반도를 통합하면 행정과 재정 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도농 복합도시를 유지하게 돼 특히 남학과 오룡 주민들도 대입 농어촌 특례 입학과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무한반도 통합은 지난 1994년부터 6차례나 추진돼 왔으나 무안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.